요즘엔 나라는 이제 마지막 세간 폭격기를 먹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대가톡에다 그냥 비행기를 박아버리겠다고 하셨군요. 바이러도 출신의 예령연합회 회장이신 이층 되는 곳이겠습니다. 대단히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더운데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. 저는 오늘 연설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매주 방문을 해서 합니다. 오늘 왜 이 자유마을 밝히시는데 이 목적이 뭐냐? 저는 보다 실질적인 걸 좀 여러분들한테 공감, 문제 인식을 하고 그 과제를 제가 던지기 위해서 여기 잠깐 불러왔습니다. 시간 그나마 한 10분, 20분 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핵심만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우리의 당면한 목표, 자유마을의 당면한 목표가 뭐냐? 8개월밖에 안 남은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돼. 지금까지 맨날 200석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200석을 가질 수 있느냐?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전략을 연구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아까 정광 목사님이나 장하빈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한 것에 그 서포트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더 말할 그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. 우선 다음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야. 지금 여러분 각 지역구에 그 명칭 그리고 국회 특히 그 야당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누군지 우선 그걸 정확히 알아야 가능합니다.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빨리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십시오.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아시네. 자 그러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. 제가 말씀하는 다섯 개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몰아내야 됩니다. 퇴출시켜야 됩니다. 그 말씀을 위해서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 알아야지. 적을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. 모르면 항상 밑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5선, 4선까지 흔들고 빨갱이가 4선, 5선, 3선 수준 없었죠. 그건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초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다섯 가지 드린 건 뭐냐 한국과 공산화법을 발의한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다섯 부류가 있습니다. 그거를 아시나 이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 돌아가시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낙선시키고 뭐라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각 구역구별로 지역구별로 연구를 하십시오. 물론 내가 이 자유를 여기다 자유마을 본부에 줘가지고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 대상이라든지 이런 자유가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시간 관계에서 그것까지는 못합니다. 첫째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상파, 이 빨갱이는 또 무조건 몰아내야 됩니다. 이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. 겉으로는 대한민국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빨갱이입니다. 그 추상파가 지금 몇 명이냐? 더불어당에 70명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어서 모든 그 공산화법을 만들고 있고 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70명. 두 번째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. 교환 2군을 철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냐? 43명이 있습니다. 그것도 대부분 더불어당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보안법 철폐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73명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교회 폐쇄법,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폐쇄법, 그리고 차별금지법, 아까 장학일 목사님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11가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이게 그냥 교회 폐쇄가 뭐냐? 이거 공산화 전략입니다. 또 하나 차별금지법이 뭐냐? 뭐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뭐 등등 있죠.
이게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. 그 자체가 아닙니다. 그것이 공산화로 과귀한 전략입니다. 4단계 전략이 있어요. 1, 2단계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회를 부도덕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고, 지금 우리나라가 2단계, 3단계까지 와 있어요. 이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전략으로.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릴 테니까 설명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하겠나? 올려주세요. 이거 설명 생략하겠습니다. 시간 걸리나? 그래서 더불어 동북수사포당 의원 70명 내겨주세요. 그 다음에 부문은 5선, 4선, 3선 이주사파 의원들입니다. 자기 지역구, 자기 지역구의 의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봐주세요. 그 다음. 그 다음에 재선 의원 25명 이주사파들입니다. 자기 지역 국회의원 눈에 보입니까? 또, 그 다음. 초선 의원 22명. 대선 총 70명. 요거 각자 책임지시고 각 지역마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됩니다. 두 번째, 주한미군 철수 바로 의원. 이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그 대상 국회의원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더불어당의 38명. 그 다음, 기타에서 43명. 그 다음에, 그 다음, 국가보안법 피해지 반대 의원이 있습니다. 더불어당의 77명.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많습니다. 그 다음, 네 개부터. 그 다음에 네 번째,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. 네 개 주세요. 이 국회의원 명단이 여기 다 나와 있고, 그 지역구가 나와 있습니다. 네 개 주세요. 그래서 총 교회 폐쇄법이 61명입니다. 그 다음, 마지막으로. 차별금지법 출입 국회의원 명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이것이 거짓말이나 가짜뉴스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. 그러니까 마음 놓고 활용하십시오.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그 농담과 지역구를 다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모아야 됩니다. 과연만 200석 모아도 안 됩니다. 이 사람들을 꼭 몰아낼 수 있도록 합시다. 네. 네.